뭐 하는 거야? 빠이빠이 갔다 올게. 아 따라올까봐 걱정됐네. 왔나? 오, 오 씨, 바로 여깄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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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일단 나가자. 일단 아무도 없는 곳으로. 와, 뉴스엔 몰래카메라를 시작할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갬블러 크루가 공연이 있었는데 그 인터파크에서 저희 팀 공연 티켓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류쌤을 초대하려고 거길 들어갔는데 성시경 콘서트 티켓을 팔고 있는 거야. 근데 류쌤이 성시경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수 좋아하는 가수가 없는데 성시경만 유일하게 좋아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시경 노래를 틀어.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도 성시경 노래를 들으면서 잔단 말이야. 그 루틴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오! 성시경이 콘서트 한대! 이러면서 사자! 들어갔는데 두 자리가 남은 거야. 그래서 오! 두 자리 두 자리! 어! 다른 날을 보고 돌아오니까 한 자리밖에 없고 그 다른 날은 매진.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모르면 몰랐을까. 콘서트 하는 걸 알고 살 수 있었는데 못 사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정말 수소문을 통해서 겨우겨우 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몰라요. 콘서트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매일매일 확인하면은 콘서트 티켓 살 수도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에이 이미 그거는 우리 콘서트가 아니고 그냥 물 건너 간 거고 대신 내가 진짜 재밌게 해줄게 하면서 기대감을 막 부풀려 놨어요. 오히려 이거를 보여줬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할지. 그리고 콘서트에 가서 이 실제로 성시경 목소리로 귀에 따라 박았을 때 그 류쌤의 표정이 어떨지. 이거 여기다 잘 넣어놔야 돼. 이거 걸리면 안 돼. 이걸 걸리면 안 돼. 끝이야. 이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요즘에 유튜브를 너무 안 찍어서 브이로그 찍으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거야 우리. 뭐 먹었으면 좋겠어? 파스타. 파스타. 한 달 전부터 예약한 곳 바로 여기야. 가자. 거짓말하지만. 어 여기는 맞는데 여기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어떻게 이런 데 예약을 말했는데 아니라고 말해줘. 여기 지롱. 오마카세. 오마카세 먹어봤어? 아니다. 스시 오마카세? 안 먹어봤어. 좋아 좋아. 근데 점심을 내가 굳이 고집했던 거는 지금. 저녁 스케줄이 메인이야. 저녁도 있어? 응. 요거는 그냥 순댓국? 에피 이벤트가 하루에 두 번이야? 와 이거는 명란인데 불향을 익혀드리고요. 비밀이네. 그냥 먹어. 근데 이게 조리법이 새우를 완전히 익히지 않거든요. 완전히 익히면 새우의 단맛이 다 빠져나가서 장난 아니야 냄새. 식사는 매우 성공적이었고요. 이따가 공연이 6시거든요. 3시간 남았습니다. 야 어땠어? 나 너무 행복했어. 여기 완전 강추 강추 강추? 강추 아무튼 맛있었다? 완전 맛있었다. 신세계다. 오늘 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었어? 나 진짜 진심으로 스시 오마카세 파스타. 파스타. 아 원래는 내가 그거 뭐야 선시의 콘서트 예약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지 오빠 마음. 나는 계속 그게 걸리는 거야. 거기 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나 그러면은 약간 똥 쌌다 이거. 똥 쌌다. 근데 거기는 일단 내년에는 내가 진짜 반드시 데려갈 거고. 근데 거기 못지 못하는 못지 않는 못지 않는 곳을 내가 6시 예약했거든. 뭐야? 궁금하지? 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3시가 남았어. 아 뭐야? 이따가 보자고. 아 너무 궁금해. 이따가 보자고. 아 징그러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많아.
여기서 1시간 반 놀고 그 다음에 이제 갈 건데 티켓을 그냥 이렇게 쏙 한번 줘보려고요. 그냥 이거 오다 주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 위에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놓고 갔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있을까. 나 또 책을 좋아하잖아. 책 좋아하지. 여기 다 있지. 오오 있어 있어. 오 있어. 재고 없음. 재고 없음. 갖다 놓지. 왜 재고가 왜 없는 거야? 슬프다. 5시 20분입니다. 이제 가시죠. 어디로 갑니까? 알려주세요. 버스 탈 거예요. 잠실 종합운동장이. 지금 몇 분이야? 10분 남았어? 차가 이렇게 막힐 줄 몰랐다 진짜. 12분? 48. 아씨, 입장 안 시켜준 것 같아. 내려줘 내려줘. 내려야 돼 내려야 돼. 가자 가자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야야 조심해 조심해. 지금 줘볼게요. 뭔데? 야 콘서트? 그 봄춘 서커스단이라고 알아? 몰라. 서커스? 서커스 공연 하나 예약. 거야? 어 서커스. 자.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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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 빨리. 10분 뒤면 시영이 볼 수 있어. 진짜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어? 오빠 그거 다 연기였어? 뭐? 어? 뭐가? 미쳤나봐. 지금 그게 지금 뒤에 그게? 지금 우리 입장 못하면은. 대박. 대박. 어? 대박. 대박. 너무 좋아. 그래서 우배자. 미쳤나. 몰랐어? 어. 예상 못했어? 어. 대박이야. 어떡해. 이거 어떻게 구했어? 나야. 찐덕규. 시경이 형 아까 보고 싶다 그랬잖아. 저기 앞에 있어 지금. 아이고. 눈치를 못 채고 있었네요. 너무 좋아. 상상도 안 했어. 무서운 사람이지. 여기다. 일로. 저기 저기 저기. 어 저기. 저기 본스터 있어. 본스터 있어. 미리 잘라내. 미리 잘라 이걸 어떻게 잘라? 저 점선이 있어. 어떻게 잘라? 우리 페이트 앞쪽으로 바로 이동하실게요. 아 잘라버렸어. 어 뭐야? 다른 데인 줄 알아.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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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드려주세요. 얘야. 아. 좋은 자리는 못 구했어. 아 좋아 좋아 좋아. 계속 올라가. 무조건 좋아. 멀리서 나 한 공간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빠. 이러다 옥상에서 보겠어. 또 올라가? 야, 뭐 어디까지 올라가? 얼굴도 안 보이겠다. 아, 진짜 멀긴 하다. 와, 진짜 크다. 아, 일단 제 시간에 왔습니다. 재밌게 보고 힐링하겠습니다. 재밌었어? 어 완전 성시경님이라고 해야 돼. 대박이다 그치? 어 갓 더 그랜졸. 일단 커플들이 엄청 많아. 다 거의 커플이야. 남자들 표정이 다
이거 약간 저 여자친구를 같이 맞을 수 있어. 근데 오빠는 오빠가 더 즐겨. 오빠가 울어 봐. 그러면 나는 옆에서 뭔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뿌듯해.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난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한 7번 8번 운 거 같아. 나는 아니 나 한 200번 울컥했어. 근데 진짜 실행력이 없거든요. 너무 좋아해도 보러 갈 생각을 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 나도 내 돈 주고 온 첫 콘서트야. 무조건 좋아하는 가수나 스타님이 있으면은 꼭 가세요. 아 이거는 무조건 해봐야 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저처럼 아이이신 분들은 꼭 자 티켓팅 꼭 지금 시청하세요. 고! 원래 성시 형 좀 팬이긴 했었는데 더 팬 됐고 그리고 너무 그런 형으로서 멋있어 보이는 거 젠틀하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되게 군더더기 없는 느낌이었고 그냥 저희 둘 다 성시경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행복할 때도 항상 BGM으로 성시경 노래 슬플 때도 그리고 류아 막 옛날에 힘들었을 때 얘기할 때도 항상 BGM이 성시경이 노래 깔렸잖아 요가할 때도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막 엄청 떠오르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뭔가 성시경은 우리의 주마등 같은 가수였던 것 같아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시경 형님 혹시 보고 있다면은 아 몰라. 서프라이즈도 대성공인 것 같네요. 중간에 봉춘 서커스 어쩌고저쩌고 했어. 뭐라고 했어. 사실 순간적으로 뭐? 이건 난 진짜 내가 가보러 간직할 거야. 무슨 가보러 간직? 대성공! 오리동 호텔로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저희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 예식장 계약을 했다고요. 했습니다. 갈게요. 비싸우. 해피 해피. 진짜 신났네. 신났어. 아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앞에서 막 부르다가 그냥 응원 왜 그러냐고 그래. 감동적이야 내가 오빠를 봤다니